공천 탈락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컷오프를 통과한 예비 후보들은 이제 경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결정적이다 보니 전화기를 붙들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예비 후보 선거 사무소입니다. 한창 유권자를 만나러 나가야 할 시간이지만 사무실 안에서 열심히 전화를 돌립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상대인 다른 예비 후보도 직원들과 사무실 안에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뭐 사는 지역이랑 지지하는 정당 이런 거 잘 말씀해 주시고. 총선 후보를 정하는 전화 여론조사가 시작되면서 경선 지역마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화를 꼭 받아달라는 내용에서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방법을 상세히 순서대로 적어 배포하기도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공천과 직결되다 보니 예비 후보들의 속은 바싹 타들어갑니다. 이동 중에도 차량 안에서 수시로 전화를 돌리거나 선거운동 틈틈이 SNS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인파가 많은 곳에서 이색 피켓 홍보를 펼치기도 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발송을 하도록 지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제 다른 쪽에서도 계속 보내다 보니까 조금 몰리는 것 같네요. 여야의 본선 대진표 확정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공천을 받기 위한 후보들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여일입니다.